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동구 신천동입니다. 바로 저 길 건너편에 바로 신세계 백화점 보이시죠? 백화점 건너편 동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동신천연합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여기가 더샵 디어엘로 약 1190세대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 앞입니다. 이 현장 앞에 오늘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비스타 동원, 저기가 약 한 520세대 정도, 두 개 합하면 거의 1700세대 정도 좀 더 되는 그 인근에 통상가 건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보면 왜 여기 있냐, 이게 향후 아파트 정문이 됩니다. 오늘 건물은 이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메인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 바로 길 건너편 메인 먹거리 라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멋진 통상가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차량이 서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가 치어지고 요 라인이 정비가 되고 나면 훨씬 분위기는 더 밝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건물은 앞에 20m 도로와 그리고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변 코너에 위치한 신축 상가 건물입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건물인데 요 밑에 도로변으로 나가서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정면에 보면 아파트 입구가 저렇게 생겨날 거고요. 입구 들어가는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요 길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저 정면에 신세계라고 보이십니다. 신세계 백화점 길 건너편 메인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145제곱미터, 건물 582제곱미터, 대지는 44평, 건물은 176평입니다.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32억, 대출 11억에 건물 전체 임대를 했을 시에 임대보증금이 2억 3천, 현재 인수가격이 18억 7천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현재 1,100만원 임대로 예상을 했고요. 건물 이자 제외하고 약 760만원 남는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4.9% 수익률 계산이 되고 있고요. 요 건물 내부 들어가서 상가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건물 내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변 쪽으로 전면을 하고 있고요. 진입하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 평수는 27평 정도 되는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주차장도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은 여기 본건물에서 뒤쪽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올라가면 건물 뒤편에 본건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건물 주차장 보면 전부 다 노출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차장에 주차장 조명도 여기 센서 등으로 이렇게 시공해낸 주차장 조명이 굉장히 예쁘죠. 이제 주차장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주차 라인은 3대 그어져 있는데 격주차 방식으로 한 5대 6대 정도 주차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가 내부로 바로 주차장과 상가 내부가 이어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상가 복도 계단실 등 전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단 실육, 계단 돌과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가 이렇게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핸드레일도 이렇게 와이어로 아주 감각 있게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는 상태이고요. 2층부터 3층, 4층 전부 다 상가 내부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20m 도로변 그리고 이 주차장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상가를 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다 분할을 했을 때 가격을 측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도 전부 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현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층도 한번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단실 복도 요 센서등도 이게 참 예쁘죠. 그리고 천장에도 한 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층, 여기가 3층인데 3층은 2층과 보신 것과 동일하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20m 도로변, 여기 건물 뒤편,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상가가 분할해서 임대가 가능한데, 임대료는 뭐 전면 쪽이 100만원, 뒤쪽이 90만원으로 해서 임대료를 나눠서 그렇게 측정을 했고요.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 여기 벽 자체도 굉장히 높게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옥상 공간도 뭐 카페가 입점되면 이 공간도 루프탑 개념으로 쓰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시라고 옥상에 이렇게 통창을 만들어 뒀지 않은가 싶습니다. 건물 뒤에 보면 크레인이 많이 서 있는데 1190세대 더샵 디어엘로 아파트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위치, 뭐 현 건물이 있는 입지는 이미 대구시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뒤쪽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훨씬 더 이 건물은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바로 정면에 보면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 복합센터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주 메인 도로가 이 라인에선 제일 상업지역이고 상업시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필요한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